정해. 그거 설명 안 해줬네. 엄마 내 얼굴 몇 살 돼 보여요? 19살? 엄마 고마워 언니. 사랑해. 여기 오빠들 나 몇 살 돼 보여? 3살. 18살? 네 뽕이다. 근데 엄마들 잘 들어. 솔직히 내가 나이가 겁나게 많아. 보기에는 일이 멀쩡해도 속은 다 문드러졌어. 내 나이 올해 몇 살이냐면 58년 개띠 73살이요. 여기 다 내 동생들이네. 어디 와서 까불고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봐봐. 아까 팔았던 그 엿 있잖아요. 하루에 한 두 박스씩 먹어봐요. 똥국이 막혀갖고 주름이 쫙 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들 만약에 젊어지고 싶으면 엿 한 두 박스씩 사가. 그리고 먹어봐. 나처럼 될 거야. 좋았어. 근데 여기서 내가 73살인데 내가 제일 어리면 저 선배님들은 몇 살이고 도대체. 그러니까 못 움직여 이제는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혼자서 다 하고 난리 법석을 해볼게. 그래도 되죠? 예. 아, 그러다가 내가 지치면 아무 사람이나 나오고 하면 돼. 좋아. 그러면은 이번에 북공연 가자. 그걸로 가자. 광대.
잘못했어. 미안해. 다리 짧게 하리다 내가 씨. 다리만 길어봐라. 내가 저 궁뎅이 꼭 한번 차보고 싶어. 언니 다리 길어? 언니도 한번 차줘. 어, 언니한테 한방 맞으면 저승 갈 것 같아. 그럼 내가 셋이 집 가게. 좋아, 그러면 내가 광대랑 의화 가고 북 한번 열심히 두들겨 볼게. 오케이? 좋아. 근데 가기 전에 내가 뭐 하나만 더 선전할게. 숨이 헐컥헐컥 넘어가는 게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래도 되죠? 안 사도 돼. 선전만 할게. 에코라고 그래요 아빠. 최고예요. 우리 아빠 누가 나와도 다 최고지. 아빠가 따봉. 아빠도 최고. 좋았어. 분위기 좋으니까 딱 한 곡만 더 하고. 아까 우리 동이품만이 나왔을 때 난타 쳤잖아요. 이번에 내가 혼자 할게.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해도 돼. 오케이. 대신 반응이 좋아야 돼. 됐나? 아따 좋았어. 어, 장구 줘봐. 분위기 좋으니까 요거 치면서 딱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난타 공연 혼자서 북 때리고 장구 때리고 가위 치고 지랄 연백 다 할게. 좋아 좋아. 아 좋다. 분위기 최고야 오늘. 다 오늘 우리 친정 식구들만 하네. 엄마 고마워. 근데 노래 끝났는데 뭐가 없네. 하고 나서 줄게. 하고 나서? 하고 나면 다 도망갈 것 같아. 엄마 도망가지 마. 어 알았죠. 이따가 잘해드릴게. 어 좋다. 알았어. 요번에 그거 한 곡 하자. 우리 엄마들 보니까 그냥 다 젊게 사시는 것 같았고 다 내 친구 같네. 나 이제 20대거든요. 내 친구 하면 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지기. 우리는 천년지기 친구로 영원히 같이 우리 엿 먹고 삽시다. 오케이? 아, 좋다. 그러면 우리 천년지기 한 곡 올라가면서 슬러슬러 재미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아까 가르쳐줬잖아 엄마. 스타트! 그치? 뮤직! 스타트! 가자! 아, 이제 다 내 사랑. 내가 울고 있을 때
더 할 거야. 앵컬 했으니까 기분이 좋다. 잘해 드릴게. 엄마 엄마 뭐 주려고? 아, 나 옆에 생겼다. 엄마 여기다 꽂아줘. 어? 아, 괜찮아 엄마. 2만원이면 어때? 안전을 사는데 겁나게 많네. 엄마 알아. 엄마 또 한번 해줄게. 그치? 아, 근데 술 빨았어 엄마? 술 냄새 겁나게 많아. 아니야 괜찮아 엄마. 어, 나 안 취해. 왜요? 어머나. 어, 수고하고 할게. 고마워 언니. 어, 관계자예요? 이쪽이 관계자야? 아, 잘못 알아봤네. 아, 이쪽은 이렇게. 그 오빠 너희들은 없어? 그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아이 진짜 언니야, 이런 친구들이랑 다니지 마. 뭐 각오 떨어지잖아. 왜 뭘 하려고? 대표로 친구야. 아, 대표로 친 거예요. 고마워요 언니. 관계자가 같이 안 왔으면 부킹 시켜드릴 건데. 아깝다, 야. 다음에는 혼자 와. 내가, 왜 엄마? 엄마한테 주려고? 오늘 뭔 날이요? 나 그럼 수금하고 할게. 어디 또 줄 사람 없어? 돈 흔들어 봐요. 내가 갈게. 엄마도 꽂아. 어, 그 엄마는 서비스로. 어, 자, 내 궁뎅이 한번 만져. 어, 좋아. 똥냄새 나는 궁뎅이 만지니까 좋아. 이쪽에는 없어? 없죠? 그래요, 이해해요. 어차피 뭐 어려운 세상이니까. 또 줄 사람 없죠? 수금하고 하게 나도. 아우, 이런 기분이구나. 수금한다는 게 참말로 기분이 좋아. 그래요, 좋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내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아니니까 노래 그만하고 나한테 한번 칠게요. 그래도 되죠? 어? 어? 한 곡 더 하라고? 또 뒤에서 나 또 시켜먹니? 근데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저녁에 가서 또 맛있는 거 사준다 하자. 아, 아니면 나 밥도 뭐 너도 먹어야. 그럼 한 곡 더 할게. 뭐 해? 오라버니 하라고? 알았어 그러면. 근데 이 오라버니는 주지당한데 뭐 오라버니 부르고 그래. 오라버니 부르면 하나 줄 거요? 줄 거요? 어, 언니 준다 했으니까 안 주기만 해봐. 가서 똥침 나버릴 거야. 좋았어. 그러면 우리 금잔디 오라버니 딱 한 곡만 더 하고 나한테 공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준비 됐나? 됐다. 한번 갈까? 가자. 가자.
들어 되지. 근데 이쪽은요 이런 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박수도 안 쳐주니까 내가 꼬라지 날라왔잖아. 박수 좀 쳐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우리 삼촌은 이거 하면 되지 뭘 또 이런 거 지고 그래요. 내가 갈 때 차비 드려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나 우리 삼촌 때문에 살만 난다. 이런 거 좀 보고 배우소. 가시는 어머 언니도 찔러가? 색깔이 바뀌었다. 아 그래요? 감사해요 언니. 아 이쁘다. 딱 내 스타일이네. 다음 생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 한번 줄게. 외워서 마음을 준다고. 마음을. 이쪽엔 없죠? 이쪽이 구차한 게 아니고 이쪽이 가난한 거네. 아 좋다. 어? 문어. 야 쬐까나 너한테도 내가 받아야겠니? 쬐까난 것이 나오니까 친구 같아. 아 고마워. 어,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으이 에이 이쁘다. 아, 어린애들한테 좀 어른들이 배워야 돼 이런 거. 얼마 훌륭해요. 우리 미래의 고객님. 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그치? 쑥스러워? 어, 고맙다. 아 분위기 좋으니까 좋았어. 이번에 내가 나한테 한번 딱 해드릴게. 혼자서 노래 그만하고 노래 많이 하면 재미없어. 나한테 딱 한번 갈게요. 오케이. 그럼 자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앵콜 앵콜. 좋았어. 음악 준비됐어? 아 좋았어. 그러면 나 한번 더 할게. 떼나. 넌 마을의 최진사 때 됐다. 세윤네
앞잔이가 싹 토껴버렸네. 그래도 여쪽이 우리 집 동네네. 좋아. 여러분은 가지 마요. 이제 나는 끝났어. 우리 잘하는 8대 분만님 모셔갖고 여러분이랑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